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사가 5살 아동을 때리고 밀치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요. 경찰은 피해 아동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최선길 기자입니다. 교사가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를 끌고 가 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낮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아이의 머리채를 잡더니 바닥에 내리찍는가 하면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으로 내팽개칩니다. 이번엔 다른 아이를 거칠게 끌고 가 바닥에 앉힙니다. 나흘 사이 광주의 한 어린이집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지난 11일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5살 아들이 교사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30초 동안 때렸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 선생님이 정말 나쁜 게 CCTV가 없는 곳을 알고 아이를 끌고 가잖아요. 다른 부모들도 해당 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신고 당일 해당 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미리 조치를 했겠죠. 근데 우리도 몰랐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저희도 몰랐으니까. 경찰은 이 교사가 상습적으로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두 달 분량의 CCTV를 확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것이 기간이 한 2개월치 CCTV 확보가 되니까 대기에서 그걸 보면서 친구 수집해가지고 대사 하고. 지난 3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만 어린이 100여 명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